정선군이 올해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으로 658억 원을 편성해 군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정선군은 신청사 건립 40억 원과 행정지원센터 건립 34억 원, 청년마을 뒤뚜루 다락방 조성 18억 원, 신도로망 구축 70억 원, 만항제 주차장 조성 등 필수 현안 사업과 지역 경제 문화관광 활성화 관련 예산을 추가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추경안이 원안대로 확정되면 정선군 예산은 6,308억 원으로 늘며 일반 회계는 5,760억 원과 특별 회계는 548억 원으로 편성됩니다.